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열방사랑교회를 섬기는 한길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주제로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원리요, 믿음의 사람의 원리며 천국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체 원리며 불신자들의 생활의 원리며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후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갈등의 원리로 서로 대립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일이 열매를 맺게 되며 결론은 지옥 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율법 아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룩한 진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제자로 인정받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희락은 기쁨의 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라. 기뻐하면 좋은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권세가 있고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습니다.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착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합니다. 충성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쓰임 받으십시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내 이웃을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최선의 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무례에 행치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섬길 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제자의 삶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감사합니다.